기도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죠. 옷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딱 그럼 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 지금 없다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옷이 없는 거예요. 내 옷이 없는 거예요.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세 가지 옷을 입으세요. 그 첫 번째 옷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입을 옷. 다른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다 입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제일 먼저 뭐가 없어버리냐 하면은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불신앙부터 없어집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삶에 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딱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가지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건 종교가 하는 기도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 어떤 단계겠죠. 응답하는 단계.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옷. 로마서 13장 12절에 이걸 보고 빛의 갑옷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래. 여러분 빛 아시죠? 빛이 비치면은 뭐가 떠나가 버립니까? 여러분 속에 모든 두려움이 딱 드러납니다.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막 뭐 불안한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스트레스 또 염려 초조하고 그런 분 계시죠? 큰일 납니다. 내가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이게 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는 분 계시면은 내가 약을 좀 안 먹어야지 그런 여러분 의지입니다. 의지. 그 의지는 앞으로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의지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답을 딱 주십니다. 이런다면은 제가 4월 달에 감기가 걸렸어요. 좀 오래됐죠? 4월 달에. 근데 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마른 기침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나와요. 계속. 선사 때. 그래가 제가 안 먹어본 적이 다 먹었어요. 뭐 한약, 탄약, 신약, 구약 뭐 하여튼 싹 다 먹었어요. 다 먹는데 안 나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약을 막 시주는데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이 그러니까 막 내가 기침하면 목사님 설교를 못할 만큼 기침이 크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전사님 장로님 네 분하고 전사님 둘이 있었어요. 저하고 전사님하고 장로님 네 분하고 여섯 명이서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뭘 읽었냐면 열두 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열두 해 때 혈증 알죠? 피가 푹푹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근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혈증이 치유받았다. 이 몇 시에 딱 그때 그 뭐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목요일 날 저녁에. 또 그때 제 마음 속에 아니 이 여자가 나서 나도 낫겠다 딱 믿음 생긴 거예요. 믿음 딱 생기죠. 그때 딱 치고 됐습니다. 여러분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와 단 한 번 여러분 눈깔 찌렸습니까? 내가 뭐 눈깔 찌르고 뭐 넘어뜨리고 하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딱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니 이 여진이 나서 나올 거 아니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상한 사람을 듣지 말고 하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뭡니까? 빛이 비치면 제일 먼저 뭐가 떠납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실상입니다. 뭡니까? 상실한 겁니다. 뭘 상실해버리죠? 본질을 상실한 겁니다. 무슨 본질입니까? 표준을 딱. 인간을 하나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이 하나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본질은 본질. 이게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이 상실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상처입니다. 내가 잘 배워서요. 그것도 상처입니다. 내가 많이 이루어서요. 그것도 상처입니다. 내가 많이 성공해서요. 그것도 상처입니다. 이걸 봐봐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모든 게 상처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세요. 이제 막 나도 모르는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이제 어쩔 수 없죠. 내 상태면 상태. 보세요. 그리 했다 이게 아닙니다. 뭐 판사분이나 뭐 안 그러면 뭐 경찰분들은 이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 이래. 지난주 수분인가 저기 봐보세요. 젊은 여자분이 애를 갖다가 그 조그만 애 있어요, 자기 아이. 그거를 냉장고, 냉동실 집어넣어가 2년 동안 유기식이다. 유기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 안에서 냉장고 안에 애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걸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더 심한 사람 많습니다. 더 심한 사람. 한번 봐요.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다면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알고 보니까 두려움의 실상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려움은 그림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빛만 빛에 뿜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요.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두려워 안 하면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죽겠는데요?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아니 목사님이랑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발음 믿고 망하면 그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위해서 생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안 됐다. 그 축복 아닙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감사하죠. 15년 전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너무 행평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만약에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야, 군복음 하자. 그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저 봐라. 자기 애들 군대 갔으면 군복음 할 건데. 우리 애들이 참 미국 가 있다고 내가 미국 보고 하자. 그런 만족도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저 봐라. 목사님 애가 미국 가서 미국 보고 하자. 군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못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복음하자 그러면 우리 아이 복음하자 말 아닙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제목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키워야. 그래서 어린이집 시작해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니까? 왜 어린이집을 시작하네요? 아니 어린이집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성교원을 하래요. 성교원은 교회 학교 하면 된다.
그럼 울지 왜 안, 그럼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전도. 누가 교회 얼리, 아니, 보내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야 얼리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 잘했다 싶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어린이집 평가 받았어요. A등급. C에서 나와가지고요, 오산시에서 이 동부 어린이집 최고 잘한다랍니까? 기독교에서 교육시키는데도 너무너무 잘한대요. 이런 종교육을 잘하래요. 나와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헌신해가지고 5천만 원 딱 모아가지고 우리가 해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동북회입니다. 15년 전에. 이래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장로님 세 분 임직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해산을 설해졌어요. 그럼 문제가 왜 없습니까? 거기서 지금 직원들만 작지 않습니다. 일자리만 작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회사들이 지금 열몇 개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오늘 대통령 받았잖아요.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요,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복음의 유익이냐, 이게 정말로 전도원 유익이냐, 그러면 저는 어떤 것도 계산 안 했습니다. 왜냐, 두려움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딱 한 번 살다 가는데, 무엇 때문에 겁먹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안 됐다, 그만큼 복이 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 옷은 뭡니까? 빛에 가옵시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오직 하면 돼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잘만 붙어 있으라니까. 알겠죠? 잘만 붙어 있어요. 그 붙은 그 능력. 여러분 그거 어디, 이게 내가 땀 불은 잘 못하겠고, 우리 지금 권사님 계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신 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금정 권사님. 지금까지요. 나는 저 자리에 한 분도 안 따라오고 계속 앉아있습니다. 한번 봐요. 없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안 보여, 작아서. 또 있어요. 진짜입니다. 단 한 분도 내 마음에 불평케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잘 붙은 그게 능력. 오직 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안 그럽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에 붙어 있는 놈이래. 붙어 있는 놈 속에 들어가 있는 놈이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어디 가면 되느냐? 오직 하면 돼요. 오직. 여러분, 오직 하면은 모든 두려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경험이 대단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렇게 우리 기준이 대단합니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딱 말씀하세요. 오직. 그러면 뭐가 보이죠? 유일성 보입니다.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로. 재창조의 축복. 정복자의 길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면 돼요. 이게 보이면 돼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드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바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필요 없는 돌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좀 적으세요. 멋있죠, 그죠? 보인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봤어요. 똑같은 바위를 다 같이 보는데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뭡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바위 속에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기 두렵지. 안 보이기 두려운 거예요. 망할까 싶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거 진짜 믿어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라니까. 렘넌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저 대학 가잖아요. 대학 가면 여러분 배우는 공부가 전부 세상 전부 복음 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짬뽕 섞어가지고요 집어넣습니다. 그거 들어가서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거 딱 복음의 기준 가지고 배우라니까요. 복음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 바르게 배워가지고 설명,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오직 유일성 이게 딱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요. 세 번째 보세요. 내가 지금 눈 작은 사람 보이는데 여러분 눈 큰 사람 왜 안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눈 크고 이쁜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두려움은 없다. 예, 고백하는 순간에 이 두려움처럼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 뿐다니까요. 나를 자꾸 속이고 두렵게 하는 허감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럼 떠나가 버립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를 때도 주님 함께 하세요. 알겠죠? 여기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선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합납니까? 예? 우리 아이가 선교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능하면 목사, 선교사 만들지 마세요. 알겠죠? 내 말 잘 듣고 얘기하세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이 일이 목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 어려운 길을 왜 걷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면 되지. 여러분 가요. 안 그래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이 딱 들어가면은 아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딱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돼가지고 난 전적으로 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나 하다 안 돼가지고 목사는 해볼까? 그런 것들은 눈가락 찔러봐야 돼. 내가 저 안양에서 1부 딱 끝나고 1부 딱 매입하고 이제 오산 설교하려고 딱 내려와가지고 차 타러 오는데 누가 날 보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하세요. 저 교회 다니, 목사네요. 이렇으니까 나 저쪽 목사를 잘 안 돼요. 근데 나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요새 제가 하는 것만 안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나 가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야, 죽을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 부산에 정길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분 사귈 때 그분 방에는 딴 게 없대요. 그분 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철봉이 그 천장이 집 천장이 천장 밑에 바닥까지 이렇게 가지고 그 여자분들 보통 그 그런 철봉을 하다 했대요. 하나 있다 하나 봉이 있대 봉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 이거 뭐냐 물으니까 이거 봉이 운동하는 봉이 아니고 기도하는 봉이래요. 어릴 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뽑던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를 그냥 못 하겠더래요. 방에 앉아 물 뽑아야 돼요. 근데 뽑는데 막 방석도 뽑히고 밑에도 뽑혀가지고 그냥 안 뽑히는 거나 심어놨대요. 그게 이제 파이프라. 이래가지고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히더라네요. 이래가지고 막 어려움만 있으면 그거 들어가요. 그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꾸 파이프 그 자꾸.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리 잘 괴롭히더랍니다. 그리 괴롭히더래요. 하여튼 목사님을
이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3일 동안 그 파이프 닫고 기도했다며. 저걸 죽이든 날 죽이든지 막. 이분도 막 고입 세거든요. 이분도 막. 서울 사람인데 고입 세요. 파이프 잡고 3일도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저걸 죽이든 날 죽이든지 막.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런 사람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다락방은 절대 금식 안 하는데 배가 좀 고파야 돼요. 배가 쫙 고프니까 보이더랍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더랍니다. 야, 악한 종아, 그러더라네요. 제가 왜 악합니까? 너한테 붙인 그 양을 네가 왜 기도 안 해주냐? 뭐? 적을 죽이시랍니까? 그게 네가 목사냐? 그러더랍니다. 그때 막 그 봉 잡고 막 얼마나 울었던지 막.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버린다 이게 안 버려지는데요. 당장 여러분 밤에 자는데 전화 한 통 봐도 두렵잖아요. 아니에요? 2시에 전화 와가지고 내다 해봐요. 겁 안 나는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 옷은 무엇이냐? 빛의 갑옷이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원네스. 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있어도 괜찮아요. 내 거 아니라고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려운 거 해결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어떤 중요한 물 탁 만나 점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길이 좀 오래 너무 중요하고 저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듣기로는 이제 막 너무 이제 문제가 금방 해결 안 되니까 막 멍도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든가 봐요. 걔네 이야기했어요. 보약을 먹어도 이 두려움을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다 병.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하고 한마디 했어요. 정말 진짜 기도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마디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믿음 생긴다. 한 번만 딱. 한 번이다 한 번.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 올 때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한마디 도전해 보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입을 옷입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입는 뭡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 허리에는 약속의 띠, 오른손에는 말씀의 금,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신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딱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옷. 여러분 입고 있어야 할 옷. 그게 오늘 골로새 1장 2장입니다. 그 옷이 뭡니까? 여러분은 사랑.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 저는 이제 우리 레몬트 이렇게 나가면은요, 나가면은 레몬트들이 막 저를 안아요. 오면 막 아듬고 이래요. 참 좋아요. 이런 시간 괜찮은데 까만 양복 입으면 막 코가 묻어가지고 있어요. 코도 없고 막 안 떨어져도 그것도요. 그냥 닦으면 돼, 그건 또. 그리고 한 번은 렘넌트 하나가 이게 내가 탁 안기면서 재보고 귀에 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빠면 좋겠다. 나보고.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내를 몰라서 그렇지. 아니 내보고 귀에 사진 이야기하더라고. 내 귀에 대놓고 목사님 우리 아빠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대. 속으로 네가 내 본색을 몰라서 그렇지. 니하고 내 하루만 살아봐라. 니는 잠 못 자. 우리 아이들 날 잘 몰라요. 내 본색을. 내가 이제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난 정말로.
난 우리 교인들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이유 있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딱 받고 보니까 나 우리 렘넌트들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뭘 우리가 뭐 문제 해결됐다 이거 했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아, 어떻게 우리가 지구상에 이 70억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경기도에 와가지고 그것도 경기도에 큰 많은 시중에 오산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어째로 만나서 이렇게 해요? 이거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오산에 교회 그렇게 많은데 하필 또 남주께 와서 이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입어요. 항상 입어야 됩니다. 사랑, 믿음. 여러분 우리가 딱 만나면 뭐 보는가? 믿음이 딱 보여야 돼요. 동기가 보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순간 끝입니다. 우리가 가면 압니다. 이분이 안다니까. 이분이 알아요. 저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설교하면 모르십니까? 저 목사님이 날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는 거 뭐 몰라요? 믿음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럼 뭔가 소망이 딱 보여야 돼요. 하, 저분 만나면 뭔가 힘이 나야 돼요. 뭔가 힘이 나고 뭔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골로새 2장이 말합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은 초등 학문에서부터 여러분은 자유했습니다. 참된 복음. 이걸 딱 늘 입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입을 옷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서 말입니까?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복음 가진 것이 최고 좋은 학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공부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여러분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입었으면 늘 입고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빨리 벗어버리세요. 주님께서 베끼면 여러분 큰 코닥칩니다. 주님께서 베끼시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골로새 3장이죠. 땅 위의 것. 보세요. 너희는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럼 땅의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 혀를 통해서 죄에 종된 것. 몸과 혀. 지난주 말했죠? 혀를 죄에게 준 것.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해봤습니까?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해봤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정말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중직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중요한 제자들은 딱 이것만 보여야 됩니다. 혹시 이분이 신앙이 조금 약해요. 이분이 조금 현약해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살아요. 그래야 쓰임받아요. 자, 벗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것.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직함도 있고 직분이 그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합니까? 내가 다음 주에 놀 겁니다. 교회는 딱 직분을 부릅니다. 직분을. 그만큼 중요하니까 벗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하루 좋아요. 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작년 입었던 옷을 벗기가 쉽겠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럼 계속 놔둡니까? 아, 우리 아이가 두 살 때 입은 옷, 세 살 때 모아둡니까? 버리잖아요. 넘주든지. 그 버려야 돼요. 작은 걸 왜 가만 놔나요? 다 떨어졌어요. 그걸 왜 놔둡니까? 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뭘 버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놓습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에. 12절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언제 면회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가 우리한테 이게 있거든 벌써요. 혐의가 있거든. 혐의. 혐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혐의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어로 풀자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불평이 있거든. 불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누가 우리 보고 불평을 하거든. 그때 말했겠습니까? 그때 봐보세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라. 아이고 저 봐라 저런 소리 하고 그리하지 말아라. 혐의 불평이 있거든. 말하고요? 빨리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14절에 사랑을 대하고 15절에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또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버려버려야 돼.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도록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설명. 여러분이 이 옷을 딱 입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보고 아 나도 이 옷을 입어야지 라고 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옷을 딱 입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혐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딱 보고 아 나도 내 거 버리고 이거 입어야지. 그러니까 버려야 옷이야 말은 이분이 일가지다 버리도록 했잖아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다 죽이면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안 그래요? 다 비판하면은 누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강이 너희 몸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 잘하면 돼요. 이제 요 전체가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의 옷을 다. 저는 저녁에 정말 여러분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테이프 딱 붙입니다. 그냥 붙이면 아무 말 안 합니다. 딱 붙이고 호흡을 그냥 길게 쭉 들으시면 성령 숨만 달라고 들으시면서 배를 쭉 냅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뭐냐면 메시지를 쭉 묵상합니다. 메시지를. 시간이 많죠? 그러면요, 요 하나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오력을 달라고 내뱉습니다. 들으시면 성숙만 달라고. 그리고 또, 요 하나를 깊이 묵상합니다. 또, 내뱉고, 성숙만 달라고 들으신 다음에, 요 하나를 깊이 묵상. 요런 식으로 묵상하면, 억수로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요 하나 묵상, 내뱉고, 들으시고, 하나 묵상,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더 없다. 묵어봅니다. 이러다가 잠이 딱 들어요. 새벽에 혹시 잠이 깨죠? 그럼 일 나가지고 다시 또 호흡하면서 또 묵상합니다. 그럼 잠 또 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뭐가 좋냐 하면은 제가 마음속에요. 아 힘들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도 다섯 번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말고 할 게 없구나. 나는 왜 어른들이 기도가 다다 그런지 이를 알겠어요. 기도에 옷을 다 입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올려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 기도 보세요. 불신자. 이 사람 기도를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상. 대단하죠?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행. 수행. 불신자 하는 거. 단. 기. 그래서 뭡니까? 또 무심. 없어요. 무아. 보세요. 뭔가를 찾아요. 이게 불신자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신자들이 방금 집사님 간증 안 했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아침 일 나가지고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쉴 때, 놀 때, 갈 때, 걸어갈 때 다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불쌍히 기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면 이깁니까? 간단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거 이기려는데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종교인이에요. 이분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늘 기도하죠. 중언 부언. 파트 파트를 합니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게 중언 부언이에요. 여러분 철학 때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께 들만큼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은 내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이걸 묵상 안 해요? 그거는 속삭이는 거지. 여러분 소리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렘넌트들 끝난 다음에 와 나가지 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때가 이걸 확인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이거 중언 부언. 그러면서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횡설수설. 제가 이렇게 나 기도를 못 해요. 새벽에 가가지고 얼 피곤합니까 전사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새벽 끝난 다음에 빨리 가면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어제 무릎 앉아가지고 기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이제 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툭 나가면서 어두우니까 뭐 툭 받잖아요. 쿵해 그러면 아프지. 참 기가 차서 내가 뭐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서 또 자요. 먼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 다 쿵해 그러면 주여. 그게 기도입니까? 횡설수설.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종교인들 죽습니다. 완전히 무응답입니다. 뭡니다. 내가 보면서 맞다 싶어요. 내가 주의를 말하는데 지금 말할게요.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 보통 할 때 걸린 시간 59초. 간단하죠. 남자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해가 보통 말하는 시간 50초. 아주 쌈박하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할 때 20초. 아버지 이거 알았죠? 뭐,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보통 통화할 때 지금 연애한 친구들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 보통 걸린 시간 1시간 23분 그렇죠? 여자가 여자한테 전화하는 시간 3시간 29분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통계가 놓은 거예요. 뭔 말해요? 근사님 뭔 말해요? 끊을 때 일합니다. 말다 못했으니까 내일 또 하자입니다. 아니 3시간 나고 또 해요? 여자가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1분 20초 그건 보통 그 정도 하죠. 남편이 마누라한테 전화하는 시간 3초 마누라가 남편에게 전화하는 시간 부재중 12통 그 이제 그 한국의 통계를 낸 게 통계. 여러분 기도 그렇게 힘듭니까? 물어봅시다.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하고 내하고 연애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보니까 이거 하는 거 이거. 뭐가 없습니까? 뭐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직분하고 업하고 나이하고 쭉 연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뭐 알아오죠? 전도 위한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선교.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딴 기도하면 돼요. 요 속에 집어넣고 하라니까요. 세 번째, 후대.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 세 개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하도록 우리가
이걸 도와요. 여러분 혼자서 하도록 집중을. 그러니까 내일은 새 가족반, 기초반, 수료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료한 분들, 수료한 분들만 딱 모아서 우리가 집중 같이 해요. 이분들에게 제가 조금 내가 기도에 대한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로계단.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내 걸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입니다. 기도는 옷입니다. 나의 기도가 없다. 그 말은 내 옷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한다.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못 하겠다. 여러분은 옷이 없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도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 찬송.